네, 오늘은 챗GPT API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 API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챗GPT는 대화를 위해 설계된 언어 모델로 실제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챗GPT API는 OpenAI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다른 프로그램이 챗GPT의 기능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챗GPT API를 사용하면 챗GPT 모델을 쉽게 활용하여 챗봇, 텍스트 생성기, 질의응답 시스템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챗GPT API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OpenAI 웹사이트에서 API 키를 받은 후 HTTP 요청을 사용하여 API와 상호작용을 하여 다양한 플랫폼과 언어에서 챗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챗GPT API의 활용 가능성입니다. 챗GPT API는 다양한 분야에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콘텐츠 제작, 고객 서비스, 개인 비서, 교육, 문서 요약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됩니다. 먼저 콘텐츠 제작 분야입니다. 챗GPT는 블로그 포스트, 마케팅 자료, 소셜 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원본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API를 사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고객 서비스 분야입니다. 챗GPT API는 고객 서비스 봇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응답하고 고객 서비스 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객 서비스 팀이 더 복잡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비서 분야입니다. 개인 비서 앱은 챗GPT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일정을 관리하거나 이메일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 많은 시간을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주제에 대해 질문하거나 공부하는 동안 도움이 필요한 경우 API에게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챗GPT API는 긴 문서를 짧게 요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정보를 더 빠르게 소화하고 중요한 부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챗GPT API는 이러한 모든 사용 사례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PI는 기존 작업을 자동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챗GPT API 참고 사례 및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API는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 사례는 API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교육 분야입니다. 쿠키 챗봇은 영국의 교육 플랫폼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가르치는 인공지능 챗봇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키는 OpenAI의 챗GPT API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주제를 설명하며 학생들이 이해를 깊게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사 챗봇입니다. 더 가디언은 유명한 영국의 뉴스 기관으로 OpenAI의 GPT 기술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특정 뉴스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입니다. 젠데스크는 고객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로 챗GPT의 API를 사용하여 고객 서비스 챗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챗봇은 고객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응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젠데스크는 고객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챗GPT API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API를 통해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챗GPT API의 장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언어 지원입니다. 챗GPT는 다양한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커스터마이징 가능성입니다. API를 사용하면 챗GPT를 사용자의 특정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다양한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흐름 제어입니다. 챗GPT API는 개발자에게 대화 흐름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챗봇의 응답을 더욱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챗GPT API 사용 시 주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로 적절한 대화 관리입니다. 대화 중에 챗GPT가 항상 완벽한 응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비정상적이거나 예기치 않은 응답을 할수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적절한 응답만 허용되도록 필터링 또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편향 인식입니다. 챗GPT는 훈련 데이터에 있는 편향을 학습하므로 때때로 편향되거나 민감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안입니다. 여러분들이 API를 사용하면서 보내는 모든 데이터는 OpenAI 서버를 통과하게 되므로 민감한 정보를 보내기 전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OpenAI의 데이터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챗GPT API를 활용한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penAI 사에 들어가서 API 키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OpenAI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API를 누르시고, 저는 이미 사용하던 계정이 있어서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아까 앞에서 사인업 눌러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 동그란 계정 버튼을 누르시고, View API 키즈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Create New Secret 키를 누르시고요. Create Secret 키를 한번더 누르시면 키가 생성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서 복사를 하시고요. Done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CND 창을 여시고 OpenAI Python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줍니다. PIP install OpenAI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이미 다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요. 처음에 설치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여기 바들이 막 나오면서 설치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VS 코드에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누르시고 New 파일, 파이썬 파일을 눌러줍니다. 아까 저희가 설치한 OpenAI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줍니다. import openai 하시고 저희가 아까 받아온 API 키를 설정해 줍니다. 네,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챗GPT API를 호출해 볼 건데요. 사용하는 모델은 GPT 3.5 터보입니다.
메시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고요. 이제 API에 응답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고, 저는 디버그를 눌러서 API 실습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파이썬 파일을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 밑에 터미널을 보시면 The Los Angeles Dodgers won the World Series in 2020 이렇게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코드에서는 누가 우승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사용한 것은 API 키 넣어주고, 모델 넣어주고, 메시지 넣어주고, 프린트 해주고, 이게 다인데, 저희가 지금 ChatGPT API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ChatGPT에게 해서 그 답을 받아서 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른 예시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정보를 주시고, 제가 주문한 제품은 언제 배송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고객님이 주문하신 제품은 2일 후에 발송됩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ChatGPT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고객님이 질문이 오면 이렇게 답변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식당을 예약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6월 30일 오후 2시에 예약을 했습니다. 영희가 7월 4일 오후 2시에 예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시고, 만약에 철수가 예약한 시간이 언제인지 알고 싶다면, 철수가 예약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철수가 예약한 시간은 6월 30일 오후 2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6월 30일
오후 2시에 예약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같은 시간에는 한 명의 손님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해주고 다시 질문을 해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6월 30일 오후 2시에는 이미 철수님이 예약하셨습니다. 다른 시간대로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게 되고요. 뭐 현재 식당에 예약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현재 식당에 예약한 사람은 두 명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챗GPT API를 이용해서 파이썬이나 다른 다양한 언어들의 코드를 작성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